이곳은 푸른 분위기를 띠는 루시아 주립병원. 여기에는 투페이스 같은 간호사, Have a nice day. 다중인격 환자, 연쇄 신부 살인마, 마약에 중독된 원장 선생님까지 무엇 하나 평범한 것이 없었는데, 이런 역대급 정신병원에서 일하겠다며 깔끔한 복장으로 방문한 한 간호사. 얼마 전 2차 세계대전에서 군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최악의 병원에 온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1947년 미국을 뒤흔든 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하룻밤에 4명의 신부를 잔혹하게 죽인 것인데, 여유 넘치는 범인의 이름은 에드먼드 털리슨. 그는 감옥에 가는 대신 루시아 주립 정신병동에 120일간 감금되어 재판을 받을 만한 놈인지 감정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정신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생소했던 당시 이곳을 운영하는 하노버 박사는 정신병을 물리적으로 치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시행했던 소위 최첨단 치료 방식 중 하나는 환자들을 진정제로 무감각하게 만든 뒤 두개골을 뚫어 뇌의 전두 옆쪽 신경을 끊어놓는 것이었는데, 이런 수술을 통해 청소년의 산만함, 기억력 저하, 동성애, 심지어 조현병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술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절하거나 토를 하기도 했는데, 죽지 않으면 다행인 수술이지만 놀랍게도 산만했던 소년은 얌전해졌고, Scattered thoughts. Distraction. I don't have any thoughts at all. 기억력 저하를 겪은 노인도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동성애자였던 여자는 변한 게 없었고, This book is not allowed. Homosexual is what Walt Whitman was. 심지어 조현병에 걸렸던 여자는 대놓고 동성애자가 되었는데, Don't you wish to rid yourself of this disease? You don't know what it's like. 이쯤 되면 자신의 수술법에 대해 성찰을 할 법도 한데, 하노버 박사는 정신병 치료 장치라며 막대한 돈을 들여 쇠 욕조 같은 것을 사왔습니다. 그가 대표 간호사에게 명령한 것은 동성애자인 두 여자를 약 50도의 물에 넣어놨다가 30분이 지나면 다시 얼음물에 담그는 온냉 치료법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문 밖엔 되지 않는 이 치료법은 환자들이 공포에 절어 동성애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하노버 박사의 미친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는 수술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잔혹한 수술법을 견디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피를 덜 보일 수 있는 다른 수술법을 개발했습니다. 눈곱이 끼는 그곳에 얼음 송곳을 가져다 대고 망치로 내려쳐서 뇌에 접근하는 이 방식도 여러 사람의 정신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That is unacceptable. 하지만 이 정신병원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노버 박사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에게 혁신적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친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매치드가 방문했는데,
더 이상 간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하노버 박사는 대충 쫓아내려 했지만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압도하는 레치드는 순식간에 채용되어 버립니다. Miss Ratchet, you're one of the more interesting women I've had the pleasure of meeting. 레치드는 취업 이후에도 하노버 박사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했는데 대표 간호사도 그의 치료법을 보고 토하는 마당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의 수술을 독려했습니다. Dr. Hanover, please continue. 이상한 것은 레치드의 근무 이후 병원에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주지사와 기자들이 잔뜩 방문한 날에 하필 한 환자에게 약이 잘못 배급되었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레치드가 기적적으로 환자를 구하는가 하면 그날 저녁 환자 중 한 명이 하노버 박사의 개인 집무실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대폭 지원을 받는 게 확정된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박사는 멘붕에 빠지는데 이때 그의 정신을 가다듬어주는 것은 물론 시체까지 직접 처리했습니다. What exactly are you doing in there? Dr. Hanover asked me to wash the towels in his private bathroom. 이런 미심쩍은 행동만 골라서 하는 레치드는 야심한 밤 병원의 지하 감호소로 향했는데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신부 살인마 에드먼드 털리슨. Is that you? 그가 바로 레치드의 남동생이었던 것입니다. I found you. 애초에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레치드의 다음 타겟은 에드먼드로부터 4명의 신부들이 살해당할 때 침대 밑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생존자 앤드루스 신부. Edmund Tullison. Do you recognize that name? 레치드는 마치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직 앤드루스가 사건을 조사 중인 검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첫 만남이 있고 얼마 후 Is there something I can help you with? Tell you what I saw. 연락을 받습니다. Dr. Hanover will be the only one with access to this information. 녹음기를 준비해 놓은 척을 하며 레치드가 내민 차 안에는 진정제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잃은 앤드루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침대에 결박되어 있었는데 레치드가 들고 있는 것은 얼음 송곳과 망치. Edmund Tullison is my brother. He wasn't born a monster. 그리고 God bless you, father.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검찰들이 앤드루스를 방문했는데 그는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Let's go. We're not gonna get anything out of him. 한편 이런 일들이 자신의 시야 밖에서 벌어지는 것을 몰랐던 하노버 박사는 레치드와 가까워진 상황이었습니다. It was just a few years ago now. 강한 약물에 의존할 정도로 늘 불안함에 살던 하노버 박사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하는데 I thought I was invincible. 그의 원래 이름은 마누엘 바나가로 엄청난 부잣집에 개인 의사로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치료해야 하는 대상은 집주인 레노어의 아들 헨리. 지극히 정상처럼 보이는 그는 타인을 바늘로 찌르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증상을 보였는데 The boy liked to prick people with needles. It's a sexual disorder called picarism. 때마침 마약으로 정신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자료를 본 하노버는 그를 치료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헨리는 하노버에게도 함께 마실 것을 강요했고 하노버가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그의 잔에 권장량의 200배에 달하는 약물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4,000 micrograms, about 200 times the therapeutic dose. 하노버는 밤새 현실과 환영을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미친 짓을 밤새 저지른 두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헨리는 양팔과 양다리를 모두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His mother wants me dead. 집주인 레노어는 킬러를 고용해 몇 년간 그를 쫓고 있었던 것. 그리고 마침내 킬러는 하노버의 위치와 근황까지 조사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He goes by the name of Dr. Richard Hanover now. 한편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레치드는 최근 애인을 갖게 되었는데 상대는 바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수석 비서관인 그웬들린. 동성애를 병으로 규정하는 정신병원에서 만남 후 싹트기 시작한 둘이었는데 하루는 그웬들린의 데이트 신청으로 함께 인형극을 보러 가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 인형극은 레치드에게는 공포스러운 환영으로 변형되었는데 여기서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아였던 레치드는 여러 위탁 가정을 돌아다니며 학대를 받다가 남동생 에드먼드를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 함께 학대를 받던 끝에 한 마음씨 좋은 복지사의 노력으로 둘은 엄청난 부잣집에 입양되게 되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좋게 본 복지사가 서류를 조작해 친남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집은 상상을 초월하는 또라이 집합소였습니다. 그들은 전국의 부자들을 지하실로 불러모았고 그곳에 준비된 무대 위에서 남매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얻게 된 것.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레치드는 도망가자 했지만 에드먼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직접 복수를 시작한 에드먼드. 하지만 레치드는 공포에 절어 도망쳐버렸고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엔 에드먼드에 대한 미안함이 쌓인 것. I promise I will come and find you someday. 결국 정신병원에 레치드가 들어온 것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녀가 군 간호사로 일했던 경력도 구라였다는 게 들통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제로 전쟁 현장에서 간호사 타이틀을 걸고 치료에 투입되었으나 그녀가 한 행동이라곤 고통에 절어있는 군인들의 부탁을 받아 질식시켜버린 것이었는데 All I was guilty of was showing these men mercy. When no one else would.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면했지만. There ain't gonna be a court martial. Get the fuck off this island, not in my army. Move. 그렇게 해고된 후 본국으로 돌아와 정신병원에 취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레치드의 입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기에 그녀의 목표인 동생 구하기도 성공에 가까워졌는데 이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Dr. Hanover, our relationship is over. 혁신적인 정치인이 되겠다며 정신병원에 투자했던 그가 에드먼드의 사형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기 의자 사용을 시행하겠다고 결정지어 버린 것. 거짓말과 비극으로 얼룩진 레치드는 빚을 진 동생을 구해낼 수 있을지, 동생은 애초에 신부님들을 왜 죽인 것인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레치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치드에 대해 딱 다섯 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레치드는 무려 9년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의 각본가로 유명한 라이언 머피의 각본으로 탄생한 드라마입니다.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언 머피는 평소 상상으로도 잘 안 해볼 공포스러운 발상과 연출을 잘 하기로 유명한데 레치드는 그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드라마 내내 화려한 색감으로 꾸밈으로써 아름답게 무서운 시리즈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레치드라는 훌륭한 작품이 탄생한 데에는 주연 사라 폴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드라마 전체에서 어느 누구 하나 연기의 구멍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라 폴슨의 침착함, 냉정함, 따스함과 잔혹함이 모두 섞인 연기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레치드는 1977년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프리퀄인데 즉 해당 영화에 나오는 정신병동 환자들의 정신을 짓밟는 공포의 간호사 레치드의 과거 이야기가 이번 넷플릭스의 레치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아마 레치드를 보신 분들은 드라마의 장면마다 특정한 색깔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초록색은 솔직함을, 붉은색은 악을, 노란색은 속임수를, 파란색은 중립을 의미하며 해당 색상들이 도드라지는 장면들을 되새겨보면 색상의 의미가 장면에 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레치드는 추천할 만하느냐? 오랜만에 강추하고 싶은 절대 허접하지 않은 넷플릭스 드라마였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드라마의 호불호가 굉장하다는 점인데 비현실적인 캐릭터와 상황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적나라하게 잔인한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의견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드라마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소 1화 정도는 보고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진짜 90만 명까지 얼마 안 남은 휘면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휘면이었습니다.